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네.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선거를 치를 때 그때 공약으로 이 청와대를 그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했다는 것에서 아마 그 공약 때문에 그 이제 여기를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했지만 지금 이 여기를 뭘 헐고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건물이 있는 그 나머지 땅을 조사를 일부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. 지표를 긁었다는 거죠. 그렇죠. 아니야. 그 지표는 꼭 그거보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아마 파들어가는 거겠죠. 그래서 유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가 문헌에 정하는 고려의 남경 자리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여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그 관저로 쓰기 시작한 게 자유당 시절 경무대로 시작했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때부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건물도 새로 짓고 또 벙커가 들어갔겠죠. 예. 이런 것들이 오면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남경이 있었던 곳이라고 지금 이렇게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는데 맨땅을 했는데도 예. 거길 지을 때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, 그동안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김영수.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간 거야, 덮어간 거야. 그러니까. 그것도 경무대 할 때,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뭐 상춘관이니 여기 있는 지금 거기 뭐 영빈관 모든 거는 사전은 다 박정희 대통령 때 지은 거거든요. 예. 그때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게 나왔었는지 우리가 이거 알아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화재나 유물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 전체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의식이 좀 모자랍니다, 많이.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의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남기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진짜 전체 평균이 안 돼요. 전 세계 그러니까요. 평균이.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을지로 같은 데또 어느 한 곳도 이 문화재, 이 집을 건물을 이제 한 집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딱 파는데 이것이 공사가 중단됐어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가봤더니 문화재청에서 일단 요구가 나와서 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5개 층위가 나왔대. 그러니까요. 이거는 5개 층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섯 시대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청와대를 볼때 여기에 그 조선시대 궁이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면 다른 층위, 고려 층위가 나온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 어차피 이제 나라에서 여기를 역사 문화 공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뭐 이상한 뭐 그림들 갖다 붙이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차라리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이라면 다 헐어버리고 그냥 옛날 역사 그 남아있는 그 돌더미들만 해놓고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들 뭐몇 가지 상징적인 것만 남겨놓고 그렇게 역사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저는 굉장히 걱정인 게 영빈관에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시작됐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국가를 이제 그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조사가 어디까지 제대로 이 진행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요. 문화재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. 그리고 새로 바뀐 정부에서 이 일을 지시를 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의 주체가 그 청와대 관리 추진단이라는 데가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관리 추진단 안에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파견이 돼 있는데 이들 또한 지난 정부의 그 대통령들처럼 지지난 정부 그 경무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때 사람들 쭉 임명삼 대통령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보면 이 우리가 층위로 하나 남아야 되는 것도 일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. 이게 층위 중에 하나예요. 우리는 그렇겠죠. 역사를 지울 수 없어요. 그들이 우리나라 백제 역사를 애써서 고고학자들이 지우고 있어요. 그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런 몰상식한 태도로 우리가 일본의 잔재를 지울 수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역사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그 층위 하나를 지워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,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을 본다면, 과연 이게 청와대 관리 추진단이 이것을 제대로 역사를
보여주는 그런 발굴이 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는 이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.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소신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